가방은 실생활에서 물건을 담는 용도로 쓰이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나 예술 작품으로 재창조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독특한 소재와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수제품 가방. 가방에 수놓아진 꽃은 활짝 피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여수시 아뜨리에 화양연화에서는 주보은 작가의 견고하고 섬세하게 혼을 다해 채워나간 바느질땀으로 완성한 수제품 가방이 있습니다. 원단의 질감에 실과 바늘로 꽃과 풀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고 가죽으로 손잡이를 단 작품들은 화려함은 물론 신비감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에 녹아있는 예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손에, 내 어깨에 작은 예술을 경험해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네, 꽃다발 자수를 저희만의 디자인의 가방에 접목시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양연화라는 말이 그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가방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유년 시절에 저희 친정엄마가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시던 모습, 그리고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한 실과 그리고 이 자수 가방이 만들어지는 천을 사용을 해서 이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가방을 만드는 게 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네,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단의 자수와 바느질 작업을 수십 번 반복해야 하는 일이지만 가방 하나하나마다 장인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 덕분에 수제품 가방은 제품별로 한정된 제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희소성이 높아 국내 판매는 물론 외국 수출까지 이어져 인기가 높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주보은 작가의 작품은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게 다가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